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전 이사님 나오실 때마다 주제가 워낙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예, 예. 매번 기대가 되는데 예. 오늘도 제가 제목을 살짝 봤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것도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해서 자세한 내용. 저도 되게 궁금한 주제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사실 오늘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좀 네, 아 좋죠. 아 함께 논의하는 거 좋습니다. 예. 브레인스토밍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주제 어떤 걸까요? 네. 오픈하시죠. 예, 뭐 이번 주에 뭐 가장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죠. 일론 머스크는 왜 트위터의 지분을 샀을까? 아. 왜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을까? 네.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였죠. 네. 갑자기 트위터의 대주주가 됐어요. 네. 9.2% 매입을 하고 이제 경영에도 뭐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사항에서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네. 혹시 왜 산 것 같으세요? 진짜 알 수가 없죠. 사실.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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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갑자기. 저도 먼저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본 아티클 중에서 약간 아 그래도 이 아티클 보니까 이게 납득이 간다 왜 샀는지 납득이 간다 싶은 아티클이 하나가 있어서 그 아티클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아티클의 내용에 대해서 네. 이번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서 네. 하나하나씩 좀 밟아가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란잔 로이라고 하는 네, 미디어 사이트를 마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IT라든지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아티클을 많이 쓰십니다. 의견이 되게 선명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의 사이트에 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인수했는지에 대해서 쓰시고 그리고 뭐 CNBC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딱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SEC가 보이죠. 그 미국 증권거래소 SEC와의 싸우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충동적으로 예, 산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충동적으로. 근데 충동적이지만 네. 그 뒤에는 계획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겠죠. 예, 계획이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샀을 수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그 양면이 약간 다 섞여 있는 저는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가 뭐 예전부터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기술을 뭐 선택을 한다든지 뭐 비즈니스를 전략을 짠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항상 그분은 되게 뭐 트위터에서 막 되게 막 꿈을 막 얘기하시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제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비전, 그러니까 시각 정보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낸 거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선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이 생각을 하는 뭐 그런 뭐 라이다라든지 막 뭐 3D로 내 사방을 다 꿰뚫어 본 다음에 자율주행한다. 네네.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술 수준을 다 생각해봤을 때 네. 기술이나 디자인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 생각해봤을 때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일론 머스크는 딱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자동차도 사람처럼 눈을 가지고 그리고 머리, 뭐 컴퓨팅 파워겠죠. 머리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뭔가 되게 좀 붕 떠있는 느낌이 들지만 항상 되게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트위터의 투자 역시도 약간 저는 비슷한 뉘앙스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왜 이 란잔 로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는지에 대한 이유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흐름을 좀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SEC랑 싸우기 시작한 거는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트위터 때문에 맨날 싸웠죠. 트위터 이상한 소리를 자꾸 올려가지고. 근데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이 된 거는 지금 이 화면에서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 2018년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진짜 머리 터질 때예요. 막 모델 3 이제 양산 이제 초기 단계에서 뭐 수율이 올라오느니 안 올라오느니 이 회사 망하느니 안 망하느니 뭐
수많은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한테 욕을 먹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까들이 엄청나게 활보를 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뭐 이런 회사는 뭐 망할 거고 뭐 막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짜증 나가지고 그냥 그랬는지 그냥 트위터에다가 우리 그냥 비상장 회사로 바꿀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이게 2018년도 8월이에요. 이거를 딱 올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딱 봤을 때 이제 황당하잖아요. 이게 트위터라는 그런 SNS 공간에 상장 회사의 중요 정보를 CEO 오너가 이런 식으로 아무 대책 없이 올려버리니까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 이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냥 제가 간단히 반응들을 요약을 한 거예요. 밑에는 SEC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야 너 미쳤냐? 그러지 마. 너 벌금 그리고 일론 머스크한테 벌금 때리고요. 테슬라한테도 벌금 때렸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의장제 체험현장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은 머스크를 감시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내부적으로. 머스크 이상한 짓 하지 말게. 그러니까 이상한 짓이라는 게 외부의 그 공식화된 루트가 아닌 뭐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공식화되지 않은 그런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상한 정보를 흘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아, 뭐 SEC가 세게 때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9년 2월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트위터를 올립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는 전기차를 한 대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5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달성은 못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SEC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야, 분명히 일론 머스크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했지. 너 뭐야 이거 갑자기 막 이런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공간에 상장회사의 중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그냥 트위터에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뭐였냐면요.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이드한 그러니까 연간 얼마 정도 우리가 만들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네. 가이던스가 이 50만 대보다 낮았어요. 네, 숫자가 다른 거예요. 회사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랑 커뮤니케이션한 숫자와 일론 머스크가 그냥 트위터에 쓴 숫자가 완전 달랐던 거예요. 한 10%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SEC에서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자꾸 왜 이러냐 이런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공식 사이트 다트 이런 데 올려야 되는 글을 하나의 뭐 민간 SNS 플랫폼에 이렇게 오너가 마음대로 올리면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다. 다트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 네이버 토론방에다가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오너가 와서 쓰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SEC가 이런 공식적인 숫자 같은 거 가이던스 이런 거 이런 데서 얘기하지 마라. 진짜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막 격론이 붙었어요. 서로 막 욕하고 욕이라고 좀 그렇지만 막 격론이 붙어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지방법원이 나서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그냥 진정들 하라고 둘 SEC랑 일론 머스크 둘 다 진정을 하고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일론 머스크 씨가 트위터로 올릴 때 내부 변호사 경험이 많은 이쪽 경험이 많은 내부 변호사가 일론 머스크의 트윗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오케이 사인이 내부적으로 나오면 그걸 올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듯 보였어요. 이 분위기가 보였는데 한 또 2019년 6월 달에 머스크가 또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싫은데 그냥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올려버렸습니다. 진짜 예. 열받을 것 같아요. 예. 진짜 화날 것 SEC 입장에서 열받을 만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재밌어 보지만 사실 이 상장사의 오너가 주는 커멘트들은 시장에 영향력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일부 오너들 뭐 혹은 상장사 임원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이 너무 자신감 있을 때 그걸 시장과 정규 채널로 소통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얘기했다가 책임 못 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그 상장사들과 투자자 간의 소통은 정규 채널이 아닌 걸로 했을 때 문제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테슬라 정도 되면 뭐 가장 핫한 종목 저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끊이지 않았으니까 감시하는 SEC 입장에선 좀 민감해질 수 있는 이슈이긴 그러니까. 했었죠. 네. 그래서 SEC가 테슬라한테도 이런 거 너희 내부 검열했니라고 물어봤는데 좀 대답이 좀 애매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뭐 아, 이거는 그냥 개인 의견 막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했던 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다 얼버무려졌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얼버무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서로 이제 설전은 약간 가끔씩 오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댓글을 올립니다. 자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소 짜증나게 하니까 이거 혹시 기억나시죠? 이 트윗. 갑자기 아 맞아요. 갑자기 되게 이때 테슬라 주가 괜찮았거든요. 네. 잘 나갔거든요.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아 야 나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싼 것 같아. 뜬금없이 이런 트윗을 올려버리면 계속 너멍당해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그래서 막 비웃듯이 그냥 막 해요. 그리고 뭐 또 좀 지나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올리죠. SEC는 이게 추격한데 SEC 추격한데 중간에 있는 이는 일론이다. 나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다. 이게 비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막 조롱, 놀림 막 이런 느낌이 나는 이런 트윗을 계속 올립니다. 근데 지금 저 갈등이 그러면 트위터에서 저런 설전이 좀 벌어졌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트위터라기보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죠. 이러면 안 된다라든지 뭐 법률적으로 뭐 계속 뭐 얘기들은 많이 됐었겠죠. 근데 뭐 보통 일반적이면은 뭐 규제 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좀 자숙하겠습니다. 뭐라든지 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말을 듣는 듯한 그냥 뉘앙스를 취하는데 일론 머스크 씨는 정말 난 사람 같은 느낌이 이런 데서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의 그 이 테슬라와 이분의 위상이 이 구간에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게.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이때 쭉 가니까 파워가 너무 세진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분이 한 마디 하면은 모두가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분의 말을 다 많이 따르고. 아니 뭐 도지코인도 진짜. 그냥 말 한마디에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머스크 팔로워가 8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트위터 상에서. 네, 그러니까 저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트위터의 최대 수혜자인데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네. 네, 그런데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좀 변곡점을 맞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작년에 2021년 11월 달에 기억하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세금 낸다고. 네네. 내 보유 지분 10%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투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투표해가지고 팔았죠. 10%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가가 좀 계속 눌렸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트윗을 올리기 전에 그 화면에 아래쪽에 계신 분 있죠. 일론 머스크 킴발 머스크라고 일론 머스크 동생입니다. 동생이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요. 엄청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전에 판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SEC에서 와 이거는 진짜 내가 못 봐주겠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그렇죠. 네, 저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됐던 문제죠. 저게 이건 내가 진짜 못 봐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 이후에 약간 분위기가 조금 뭔가 심각해지는 느낌이 약간 좀 들기 시작하면서 올해 2월달에 이제 그 소환장을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제출을 합니다. 줍니다. 이제 너 소환 들어와. 조사할 거야 공적으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뭐 판사님한테 이렇게 뭐 법원이나 이런데 지방법원 이런데 SEC에서 나 너무 악의적으로 괴롭힌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클레임을 걸어요. 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도 뭐 조롱도 하고 그리고 클레임을 공식적으로 이제 과거 한 2, 3년간 자기를 속박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트위터 내용 검열 이런 것들을 철회하게 만들어 달라. 이거는 내가 강요받은 거고 이거는 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공식적인 그런 절차도 밟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첨예해졌어요. 최근 들어서. 네, 되게 첨예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발언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왜 트위터에서 못하지? 이런 논리가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는 거고 네. SEC 입장에서는 뭐 황당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시장의 변동성 과정에서 테슬라가 SEC와 저 정도의 갈등이 첨예해졌던 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테슬라관을 다룰 때는 뭐 생산량이나 지표나 캐파 이런 쪽 뉴스지 저런 부분 사실 외부의 투자자는 맞아요. 크게 모르는 그래, 트위터는 사실 단편적으로 그때 이슈가 되고 넘어가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 저도 이번에 과정 하나하나를 보니까
다 흐름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2월 전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 이외에도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정이 정지를 먹었죠. 네네. 그리고 트위터 정지를 좀 먹은 그런 그 계정 그 오너들 중에서 일론 머스크랑 뭐 굉장히 친한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약 풍자 사이트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뭐 그게 바빌론비 뭐 이런 그쪽 바빌론비 오너 이런 사람들도 막 트위터 계정 정지당하고 그러니까 발언의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SEC는 자꾸 자기를 공격하고 이제 트위터에게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론 머스크도 계정을 정지시켜라. 예. 그러니까. 이런 액션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SEC가 지금에서 택할 네.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었는데 요 두 네. 가지 옵션이 좀 유력해 보였었어요. 아예 아웃을 시켜버리던가 아니면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던가 그러니까 트위터는 되게 압박을 받는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트위터에서 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야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리는 게 이 뭐 올해 1분기 때 일론 머스크가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트위터 내가 사버릴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멋있네요. 그냥 사버릴까? 근데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거죠. 네, 사버릴까 했는데 사고 그냥. 그래서 네. 1월부터 한 3월에 걸쳐서 쭉 트위터를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꽤 오래 한 거예요 작업을 한 3개월 정도 쭉 1월부터 쭉 지분을 모아가지고 네. 9.2% 딱 만들어 놓고 최근에 공시를 때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제 트위터한테 일론 머스크를 삭제시켜라 정지시켜라 네. 하고 싶은데 트위터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님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그런 큰 그림을 보고 뭐 물론 이제 속내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 요거는 그냥 네. 흐름인 거고 사실 제가... 요 아티클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린 거고 네. 사실 딱 말씀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이렇게 좀 약간 충동적으로 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충분히 내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고 트위터에 내가 사업적으로 개입을 해서 충분히 트위터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림도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런 자신감은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흐름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보는 이 아티클의 내용. 근데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아마 국내 투자자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을 샀다고 했을 때 갑자기 왜 샀지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뉴스플로 이걸 업데이트해보면 결국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어쨌든 트위터란 툴을 통해서 8,000명이 넘는 본인 팔로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만약 여기서 차단당해버리면 자기 8,000명이 넘는 팔로워에게 어쨌든 의사소통을 창구가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개인자산 300조 중에서 뭐 5조 정도는 쓸만하지 않았을까 본인의 가치관에서 뭐 본인 자산의 1% 조금 넘는 수준이 있잖아요. 네. 5조. 5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마케팅비를 안 쓰잖아요. 거의. 근데 사실 테슬라의 마케팅은 사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 효과가 어마무시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트위터 인수했을 때 전 사실 좀 광고 쪽을 좀 생각했나 그건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그 광고도 충분히 가능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수를 했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 SEC와 싸우기 위해서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인수까지는 아니고 지분 투자를 했고 그렇죠. 네. 트위터의 주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트위터와 이제 트위터의 주주들을. 그렇죠. 그래야지 나의 파워를 더 세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왜 싸우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물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내가 싸운 건 거 아니다. 근데 나 이 싸움 끝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트위터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뭔가 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투자를 통해서 과연 진짜 달라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와 이제 테슬라와의 뭔가 새로운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위터라는 게 저는 이게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트위터는 굉장히 파괴력 높고 굉장히 고급 트래픽이 많은, 고급 정보들이 많은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급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코인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엄청 쓰시잖아요. 거기에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걸 서로 교류하면서 그 교류 가지고 이제 매매도 하시고 뭐 투자도 하시고 하는 거고, 미국 주식도 미국인들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트위터 엄청나게 많이 활용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안 해요, 오히려. 네. 미국 주식은. 그래서 그런, 그리고 뭐 요즘 전쟁 소식이 굉장히 막 속보가 뜨잖아요. 그 속보도 사실 뭐 우리가 뭐 자산운용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그냥 아주 비싼 단말기 있잖아요. 뭐 블룸버그라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인포맥스 이런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일 실시간으로 빨리 정보가 전달되는 플랫폼은 아마 트위터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위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파괴력이 포텐이 있는 SNS인데 이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못 벌어요. 네. 돈을 못 벌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잭도시라고 하는 이 트위터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트위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스퀘어 쪽으로 이제 스퀘어 쪽 블록체인 쪽으로 너무 완전히 어느 순간부터 빠지셔가지고 그쪽에 올인을 하셨고, 그리고 약간 어찌 보면 트위터 쓰시는 분들이 좀 까다로운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광고를 붙이기가 좀 어려운 구조기도 해요. 굉장히 봤을 때. 그럴 거면은 차라리 뭐 지금은 트위터가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뭐 구독 모델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새로운 뭐 이런 단문의 이제 소통이 아닌 뭐 음성이라든지 영상의 소통 플랫폼을 요 안에 또 뭐 넣어서 또 그거를 뭐 또 새로운 그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막 기존에 있어 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잭도 씨라는 분이 별 관심이 없으셨는지 그런 게 계속 지체됐던 거예요. 근데 그 경영진들이 뭐 그런 생각을 또 안 해봤을까요? 네. 그러니까 경영진 쪽에서 약간 좀 뭔가 관심이 높지 않았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효용이 높고 가치가 높고 트래픽이 굉장히 크고 고급 정보가 있는 그 SNS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테슬라의 밸류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가야 할 길을 가기까지 일론 머스크라는 오늘의 영향력이 지대했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덩치는 지금 1200조, 1300조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트위터의 시가총 이제 50조거든요. 근데 과거의 케이스도 보면 1000조짜리 기업이 있고 50조짜리 기업이 있으면 일론 머스크라는 브랜드로 레벨업 할 수 있는 폭은 테슬라가 두 배가 안 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트위터는 사실 핫해지면 두 배가 한 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기준 50조는 사실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닙니다. 네.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네. 아까 전 이제 이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트위터가 트래픽은 굉장히 많고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밸류업을 한데 그게 수익을 낼 만한 모델이 없었던 거면 일론 머스크 정도는 그걸 수익할 간접적인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발생하는 그 텍스트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그걸로 뭐 새로운 모델을 디벨롭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새로운 광고 창고로 활용한다거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 뭔가 광고를 붙이거나 이미지를 붙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트위터의 밸류를 높이고 효율을 높일 만한 아이디어가 일론 머스크에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설레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설레는 포인트를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여줬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뭐 한 이틀 정도는 좀 급등을 했죠, 트위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뭐 그 지분 투자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런 거였죠. 트위터가 되게 웃긴 게 편집 기능이 없었어요. 한번 띡 날리고 나면요. 아, 수정이 안 돼요. 끝이에요? 예. 네. 오타가 굉장히 많이 그 오타를 못 고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오타 과거에 오타를 굉장히 많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일단 이것부터 마음에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신 분들의 약간 염원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직원이 트위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예, 염원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딧 기능인데 수정 버튼. 트위터가 계속 한다 얘기를 저도 제 기억으로도 했었는데 그걸 안 고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딱 들어오자마자 에딧 버튼 원하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위트가 들어가 있죠. 오타를 못 고친다라는 이 걸 비꼬려고 아. 여기 일부러 오타를 넣은 것 같아요. 아 매력. 아 노가 노나 예, 예. 노가 아니라 O N으로 해가지고 예. 나 오타 냈다 이거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야, 트위터의 대박이다. 이 CEO인 아그라왈, 네. 잭 도시 다음으로 이은 아그라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표다. 신중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경영진 지금 기존의 경영진들도 일론 머스크의 경영 참여를 어느 정도 용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말이 웃긴데 어쨌든 뭐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 거고요. 다 친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아그라왈, 잭 도시 뭐 이렇게 긴밀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다 우호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끔가 뭐 좀 비꼬는 뭐 사진 올리고 하긴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뭔가 뜻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좀 합이 맞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러니까 좀 오늘은 좀 뜬그림 잡는 얘기를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거예요. 이것도 화면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요. 이게 사실 빅테크의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사실 요거 세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데이터. 매력적인 플랫폼이라서 가입자가 정말 막 몇억 명, 몇십억 명씩 이렇게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입자들의 데이터를 그 플랫폼이 자기 데이터로 확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 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AI 기능을 자기가 갖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예. 요 세 개만 따지고 보면은 그 기업이 빅테크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 보면은 네. 구글, 알파벳, 유튜브 매력적인 플랫폼이죠. 그렇죠. 예. 사용자 데이터 타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리즘으로 막 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보면은. 네. 그리고 알고리즘 뿌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알고리즘으로 다 추천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 없는 회사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예. 메타 플랫폼스. 예. 사용자 데이터를 내 게 아니었잖아요. 아. 내가 광고를 막 때렸던 그 광고를 막 필요 썼던 그 데이터들이 네네. 애플 거 구글 거였는데 네. 애플이 작년에 이거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지금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요 세 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면은 예. 메타 플랫폼스는 빅테크 기업의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 때까지는 페이스북 플랫폼은 이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VR 쪽에서 이거를 확보하려고 VR OS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VR 쪽에서 내가 다시 그 스마트폰에서 내가 겪었던 실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메타 플랫폼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잘 보세요. 매력적인 플랫폼이에요. 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저도 이제 트위터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네. 그 프라이버시 정책들을 쫙 봤거든요. 그냥 데이터 다 갖다 쓸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조금 더 뭐 법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보면 뭐 제 말이 좀 안 틀렸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그냥 제가 읽기로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우리는 공유하에 사용자들과 공유해 이게 다 사용자 정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트위터 분석 능력이 네. 트위터를 올렸을 때 그 트윗의 내용이라든지 그 계정의 특 그 계정의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위치 정보나 그런 거는 또 동의 과정에 겪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거를 공유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에 굳이 들어가 가지고 설정 해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그래서 어쨌든 트위터는 요거랑 요거 두 개는 있었는데 요게 없었던 거예요. 아 분석 능력. 네 이게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 플랫폼에 올라오는 광고들이 요즘 광고들 다 에드테크 기반으로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가지고 광고 때리잖아요. 타겟팅에서. 근데 트위터는 지금은 계속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위터에 올라오는 광고의 한 15% 정도 수준만이 그 프로그램으로 광고를 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넣는 예, 기본으로 넣는 거, 브랜드 광고 이런 게 많았고 사실 타겟팅 광고는 많이 없었다고. 그게 사실 타겟팅 광고를 안 한다는 게 데이터를 분석 안 하고 그 분석 능력을 활용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이게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요 두 개는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가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 제가 진짜 뇌피셜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네네.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테슬라가 지금 도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정말 슈퍼컴퓨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갖다 놓고 도조라고 하는 그 칩을. 트레이닝 뭐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도조에서 막 데이터를 이렇게 때려 넣고 그
그 도조가 막 거기서 학습을 해가지고 AI 솔루션을 딱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조를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조는 자율주행으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작년 뭐 올해 뭐 일론 머스크한테 계속 찔러보면은 도조 비즈니스 뭐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면은 외부 사업할 거니 뭐 이런 걸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주행으로만 주로 쓰고 있다고 본다면은. 네. 근데 그 도조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면은 바로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도조에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걸 통해서 생기는 뭔가 새로운 AI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그 데이터 팜? 데이터 팜이란 말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데이터의 정말 꽃밭 같은 거를 얻은 거일 수도 있다. 아, 그러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또 내피셜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막 사람들이 정보를 신나서 막 올리. 그러니까 사실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막 신나서 올리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신나서 올리는 분들의 유인을 꺾는 게 뭐냐면은 쓸데없는 수익화가 그런 걸 잘 꺾어요. 내가 막 제기했는데 광고가 막 나의 그 경험을 방해하는 광고가 뜨고, 그러니까 트위터 그래서 아마 광고를 못 붙이는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아마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뭘 하나하나 이렇게 막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도 뭐 트위터 스페이스라든지 뭐 트위터 뭐 인플루언서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붙으면 붙을수록 뭔가 그런 사용자 유저의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매력적인 트래픽이 못 나오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서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 겪었던 문제였던 거고 과거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상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제 내피셜인데 네. 거기에는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 동기를 서로 부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 블록체인은 뭐 잭 도시, 아그라왈, 일론 머스크 셋 다 정말 관심이 많고 셋 다 정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내피셜을 혼자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당장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당장 이거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뭐 트위터 대박이 나고 투자하면 사실 이건 좀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망상 가지고 약간 내피셜 가지고 투자하는 거라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고민을 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벤트 단순히 누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산업에 뭔가 좀 파급 효과가 은근히 클 수도 있고 뭔가 한 회사가 방향성이 되게 많이 바뀔 수도 있다. 두 회사 모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장기적이죠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저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샀다고 하면 의아하잖아요. 갑자기 웬 트위터? 근데 오늘 저는 이야기 듣고 좀 많이 이해됐고 저도 약간 머릿속에 약간 상상이 좀 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것들이 무슨 퍼즐이 좀 맞춰가는 네, 퍼즐이 약간 맞춰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오늘은 뭐 제가 그냥 나름 내피셜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회로 같은 걸 하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좀 뭐 관련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액션들이 나오면은 뭐 다음에 나와서 업데이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신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오늘 저희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인수 굉장히 핫한 뉴스죠. 그 뉴스를 조금 깊이 있게 같이 얘기 나눠봤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사실 보통 좋은 투자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넘버스 숫자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다지 트위터가 숫자를 갖췄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예전 워렌 버핏에게 누군가가 아마존을 굉장히 늦게 투자한 거에 대해 후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워렌 버핏의 답변이 내가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를 못 알아봤단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될 수 있었고 또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애플이 될 수 있었거든요. 테슬라 역시도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됐는데 트위터에는
앨런 머스크도 없었고 제프 베조스도 없었고 스티브 잡스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구세주로 앨런 머스크가 딱 나타났는데 이게 어떠한 한 수가 될지 굉장히 좀 설렘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역시도 이 숫자가 갖춰지지 않은 스토리만으로 투자는 굉장히 지향하는 편이지만 앨런 머스크라면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다. 설렘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또 오늘 정인석 기사님께서 앞으로 업데이트해주고 AS해준다고 하니까 저희 같이 스토리 업데이트하면 굉장히 재밌는 같이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빠르게 전한 말씀 듣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